안녕하세요. 행복한 꾸준하 다육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화성입니다. 화성 하면은 신안 다육이 생각나죠. 화성 신안 다육입니다. 비봉에 있습니다. 여기 한적한 시골 농원이에요. 주위에 다 산하고 눈밖에 없는 그런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는 신안 다육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가성비 좋은 아이들, 군생들. 와, 군생들 천국입니다. 군생 맛집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그런 군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루고루 다양하게 수십 종, 수백, 많게는 100개 이상의 품종들로 해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면요 더 많은 다육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오늘 준비된 아이들 3,000원부터 있네요. 보니까 3,000원부터 해서 신상 다육들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인장도 있고요. 꽃을 보여주는 아이들도 있고 하월시아가 대단합니다. 보니까 하월시아 완전 사이즈가 대품인데 가격이요.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풍성한 군생들로 준비를 해주신 거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제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품종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가격은 다 달라요. 그래서 가격은 이제 여러분께서 정산해 주시면 더 좋아요. 정산해 주시면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5만원 이상 무료 배송, 3만원 이상 맞춰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도 풍성한 구생들, 점점 다육들이 물이 오르고 있네요. 이제 물이 이제 막 들고 있어요. 그래서 색깔들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늦게 보여지는 다육들도 있더라고요. 보시면서 풍성한 구생들, 어떤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처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25종? 23종? 33종? 30종이래요. 이거는 이제, 이게 그 소진이 되면, 여기 지금 보여지는 게 다래요. 그래서 없는 품종도 있고 있는 품종도 있는데 없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구매하실 수 없겠죠. 여러분께서 딱 보시기에 이 아이들이 딱 품절될 것 같다, 빠른 품절이 될 것 같다, 먼저 찜을 하세요. 그래야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핑크 스텔라가 왔습니다. 오, 진짜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핑크 스텔라인데요. 이게 지금 핑크색 살짝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요, 핑크 스텔라도 처음에는 보랏빛으로 나와요. 보랏빛으로 나왔다가 점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입장이 지금 보시다시피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오밀조밀하게 작게 얌딱지게 모아졌고 입장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이제 모아지죠. 벤바디스처럼 이게 모아집니다. 모아지면서 동글동글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핑크색 연한빛으로 색깔이 나오는 아이예요. 요거 핑크 스텔라 동글 전체적으로 입장색이 그렇게 되는 거고 맑은 톤으로도 될 수 있고요. 요거는 가격이 너무 좋은 게 4,000원 밖에 안 해요. 저는 5,000원 정도 들 줄 알았더니 4,000원에 8cm 포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4,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입고가 된 핑크 스텔라 2두, 3두, 4두 이게 보여지긴 하는데요. 다 틀려요. 두수는 뭐 다 똑같지는 않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3두도 보이고 4두도 보이고 2두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핑크 스텔라입니다. 4,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퍼시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퍼시픽 하면 꼭 아모레가 생각이 나요. 화장품 안 그런가요? 요거 퍼시픽입니다. 7,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는 창과고요. 소도 끝이 뾰족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붉은 톤의 라인이 살짝 그려져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보시면 수영이 다 똑같이 나나요. 옆에 보면 요런 아이들은 꽃처라 금종자 같이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고 보통 2두, 3두, 외두도 있는데 외두는 사이즈가 좀 더 크죠. 화분이 꽉 차 있고요. 2두, 3두는 좀 더 공간이 보여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가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퍼시픽이라는 아이고요. 동글동글한 환엽창으로 될 거고요. 여기 진한 거 물듬 보이시죠? 이렇게 진 빨강으로 라인과 함께 물듬 입장 뒷면부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노란 입장을 색을 보일 거예요. 입장색을 그러면서 이제 빨간 라인을 칠해주는 퍼시픽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가격은 7,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비앙카입니다. 비앙카 핑크빛의 비앙카. 여러분 요거 꼭 그거랑 비슷해요. 그죠? 그 미싱이랑 비슷한데 얘는 비앙카 진한 보라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아이예요.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목질랑 거의 다 됐죠? 사이즈는 10cm 정도 돼 보이고요. 여기 전체 보여드리자 보면 이 모여져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 제가 요걸 들었다고 해서 다 요랑 야랑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 들게 되어 있어요. 입장은 요 보시면 이두는 딱 하나 보이는데요. 나머지 다 외두 목대가 살짝 길어져 있습니다. 비앙카 가격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3,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000원입니다. 비앙카도 보여드리고요.
이건 이클립스. 와, 이클립스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거든요. 까만 아이예요. 까만 아이인데 이 아이 물 들고 굳혀지면요. 와, 진짜 환상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가운데 빛이 이렇게 홍등의 빛깔 아시죠? 홍등의 빛깔 진하게 물들면은 흑장미 빛깔이 나오는데 이 아이도 그 빛깔이에요. 입장 모양은 마치 꽃이 펴 있는처럼 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입장수도 많고 넓습니다. 이거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까망아이예요. 젤리화가 되는 아이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지금도 가운데 부분부터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약간의 금기가 있는 것도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는 10cm 정도 돼요. 이 아이도 이제 모아지면서 젤리가 되면 각진 입장이거든요. 손톱 끝하고 그 라인은 손톱 끝은 이제 블랙색으로 되고 라인은 보라색 흑장미 색깔로 해서 라인 칠해주고 가운데부터 젤리가 되는 이클립스. 아주 멋있는 아이 오늘 등장을 했네요. 요거는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흑기사가 있습니다. 흑기사. 아, 흑기사는 완전히 다 젖어서 왔네요. 얘는 멋져요. 이렇게 멋진 아이 보셨나요? 요것도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도 더 진하게 색으로 나오면서 이 아이도 보시면 까만 같은 까망이라도 이클립스하고 다 완전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죠. 요거는 가운데 보시면 더 진하게 지금 현재 물이 들어져 있는 이클립스 사이즈 8cm 정도 보시면 되시고 이 아이도 가격은 7,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클립스가 이제 흑기사예요. 흑기사라는 아이 까막 블랙으로 이 아이는 이제 색이 나오는 아이라서 흑기사라는 이름이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고요. 7,000원에 흑기사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스컬 피온 델카르. 요 아이는 그전에도 제가 소개한 바가 있어요. 요거 다시 들어왔어요. 입구가 되었습니다. 이 물 들어오시면 정말 예쁜 아이예요. 이 보시면 지금도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젤리가 되고 있죠. 초록색이지만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짱짱하게 다져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우짜람이 없는 요 아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얼굴이 좀 달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보면 연두 젤리 같죠. 손톱 끝 살짝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는 스콜피언 델카르나이 군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이것도 3,000원밖에 안 합니다. 스콜피언 델카르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연하라는 품종이 있어요. 얘는 금인가 봐. 금빛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주 바짝바짝 펄감이 납니다. 펄감이 나고 지금 보시면 이 아이도 빛이 나서 뽀얀 백분은 없고요. 보시면 이렇게 반짝 윤기가 납니다. 요거는 연화라는 품종인데요. 뒤에 물든 보시면 이렇게 붉게 보라색으로 나왔는데 거의 아이들 얼굴 보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금이 들어가 있는 금빛이 보이는 아이들이네요. 연화도 붉게 물이 들어주는 아이 같고요. 지금 사이즈는 8cm 포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가격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연화라는 품종이에요. 지금 가장 작은 게 얘인데 얘가 빛감이 가장 예쁘게 나온 것 같고 이 아이가 낼 수 있는 빛감이 나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뒤에 색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가운데 부분은 약간 젤리끼가 있죠. 이거 연화라는 품종입니다. 가격은 5,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 레디쿠스. 딱 보기에도 레디 레드색으로 빛깔을 내주는 아이. 지금 뒤에 입장은 벌써 빨강으로 다 돼 있고요. 이 뾰족한 손톱과 입장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두구생인데요. 이거는 보시면 뒤에 입장은 다 빨갛죠. 이거 레디쿠스라는 이름이에요. 레디쿠스 보시면 이렇게 군색으로 3두, 2두, 얼굴 2두면 좋 크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 5,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는 레디쿠스 이렇게 왔습니다. 올리비아 백금이 왔는데요. 와, 얘는 얼굴 되게 풍성해요. 와, 너무 이쁘지 않아요? 백금. 나중에 보라색이나 핑크색으로 이 아이도 금 부분, 지금 백금 부분이 하얗잖아요. 그 부분에서 색이 올라오지. 은은한 색감으로 얘는 색을 해주는 거예요. 올리비아는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키우실 거예요. 가성비 굉장히 좋은 올리비아도 있지만, 거기서 나온 백금들이에요. 이거는 백금이고, 보시면 얼굴 수도 굉장히 많고, 한번 군생으로 되어 있는 올리비아 백금. 얘는 만 원이에요, 만 원. 만 원이도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얼굴 하나가 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리비아 백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 요거는 골드네요. 또 올리비아 얘는 골드색이에요. 골드색도 나오나 봐요. 이 올리비아가 두 가지가 이렇게 있네요. 색깔 나온 게 골드색은 몇 개 안 되고 얘는 백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풍성합니다. 가격은 만 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쉬리가 왔습니다. 몽쉬리. 몽쉬리는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 아이도 얼굴 보시면 이렇게 보랏빛의 빛감이 살짝 보여요. 그리고 얼굴 자구가 하나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 8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몽쉬리라는 아이예요. 입장 끝이 살짝 보라보라 하고요. 뒤에 입장에도 연한 색의 보라가 있습니다. 백분도 살짝 올려져 있네요. 몽쉬리 하나 얼굴도 이렇게 보여요. 뒤에는 하나 얼굴 그리고 이두도 이렇게 보이고요. 요거는 몽쉬리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거는 모노케로스티예요. 모노케로스티가 왔습니다. 새로 입고가 된 아이고요. 입장이 굉장히 통통 짤막해졌네요. 예, 진한 다크색, 진한 초콜릿색으로 이렇게 색이 뒤에 색이 있고요. 요거 이 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은 아니고 모노 캐로스티예요. 캐로스티고 요 아이는 3,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것도 8cm 포트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3주도 보이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모노 캐로스티 진초록의 입장 색과 함께 지금 뒤에 보면 초콜릿색으로 색이 멋지게 라인을 타고 있죠. 요거는 군색으로 준비가 돼 있고 모노 캐로스티는 3,000원에 소개가 됩니다. 골드 브릿지예요. 창이에요, 창. 근데 철어도 보이고 생얼도 보이는데 철어 원하시면 철어 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골드색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져 있어요. 철어인데 이게 전체 사이즈 10cm 나올 것 같아요. 사이즈는 포트보다 커요. 포트는 8cm인데 얘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와, 이거 가격 3,000원입니다. 3,000원이에요. 철어도 있고 생얼도 있어요. 생얼도 10cm가량 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철어도 있고 생얼도 있어. 우와. 가격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3,000원이래요, 여러분. 대박이죠? 골드브릿지 철화 좋아하시면 철화 달라고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골드브릿지, 골든브릿지입니다. 3,000원에 이런 아이 가성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이제 핑크 마디바예요. 이제 주름이 이제 없어. 거의 안 보이죠? 주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나중에 키우시다 보면 주름이 생기겠죠. 마디바 특징이 주름 생기는 거잖아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정답이 없으니까요. 요거는 핑크 마디바.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지금도 진한 핑크인데요. 가려고 이렇게 피멍으로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는 요것도 8cm 포트인데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더 크죠? 이름은 딱 하나 두개 보이고요. 핑크색으로 물드는 핑크 마디바는 4,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핑크 마디바이고요. 이거는 그 누비 노바 금 있네요. 누비 노바도 있지만 누비 노바도 금도 있어요. 금. 금 색깔 들으면 진짜 멋있어요, 이거. 보시면 빨간색의 빛감이 지금 아래쪽에 입장, 여기는 햇볕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자리였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물이 들어있는데 노란 빛깔과 함께 이것도 금이 산발적으로 다 들어가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입장이 약간의 그 일정한 그 입장이 아니에요. 금종자들이 그렇잖아요. 요 아이도 윤기가 나면서 물을 들어주는 아이고 살구색 입장으로 나중에 바뀔 거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빛감은 같이 피멍으로 들어오든 라인을 타든 뒤에 입장색이 나오든 전체 입장색이든 그건 이제 다 다르니까요. 색깔은 그렇게 나올 거고 현재는 노란빛이 보이고요. 이렇게 진한 빨간색으로 색깔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군색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금입니다. 이 아이는 금다 들어가 있죠. 금이 다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 군색으로 아주 8cm 포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격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비 노바 금입니다. 카시오 조금도 있어요. 카시오 조금도 보시면 외두도 보이고 이두도 보이는데요. 요건 3,000원이래요. 이게 이두인데? 오, 가격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연등처럼 생긴 아이 이런 수영도 있고 이쪽은 좀두 개가 한 몸인데 얼굴이 다 다르게 되었어요. 특이하죠, 이거. 이렇게 되었네. 얘는 같은데 다르게 생긴 아이도 이거 3두고요. 외두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요거는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카시오 조금입니다. 3,000원에 카시오 조금 8cm 포트에 이 정도 차이 있는 거고요. 카시오 조금도 가성비 좋죠. 군색으로 3,000원에 소개해드릴게요. 선인장이에요. 여영옥이라는 아이예요. 여영옥 가격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꽃을 펴주면 이렇게 되는 건가 봐요. 꽃을 폈다가 지금 진 상태고 꽃봉오리가 막 올라오면서 꽃을 펴주겠죠. 자국 정말 많이 달려 있어요. 자국 보세요. 자국 너무 많이 달려 있어요, 진짜. 요거는 여영옥 가격 5,000원에 선인장 좋아하시면 요 아이도 데려가서 품어보세요. 요거는 꽃을 이제 보려고 많이 사시잖아요. 가시 뾰족한 가시는 얘는 있는데 다른 아이는 또 있구나. 있다. 가시도 떨어지나 봐요. 선인장은 가시가 잎이라고 그래요. 잎을 가시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시로 이제 광합성장을 하는지 그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들었어요. 가시가 잎이라고. 영옥입니다. 가격 5,000원입니다. 키스 오브 파이어가요. 이게 큰 사이즈로 왔네요. 작은 사이즈는 제가 종잣부터 있는 거는 한 데리고 있는데 얘는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 입장 수도 많고 탑이 정말 층수가 높네요. 얘는 고층 아파트인가요? 목대가 살짝 있어요. 구급 목대가 이렇게 있고 1, 2, 3, 4, 5, 6, 7, 8, 9층, 10층이네요. 이거 지금 잡은 거는 10층이에요. 지금 노란 빛깔이 살짝 보이는데요. 붉은 톤의 라인을 이 아이도 타주는 아이고요. 10cm 정도 되는 얼굴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요 아이는 목대가 굵은 목대가 살짝 올려져 있어요. 가격은 5,000원이거든요. 이건 키스 오브 파이어라는 아이예요. 이것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스노우킹이었네요. 이 아이도 물들면 진짜 멋지잖아요. 뽀얀 백분이 매력이고 나중에는 짙은 보라색으로 빛깔이 전체적으로 내주는 아이고요. 여의도 목대가 굵어져요. 목대가 굵어지면서 거기에서 자구들을 내는 아이예요. 눈이 쌓인 것처럼 뽀얀 백분이 올려져 있는 스노우퀸 이란 아이고요. 이 아이는 4,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보시면 여기 가운데 부분이 약간 보라색, 연보라색으로 색깔이 나와 있습니다. 목대가 굵은 목대 가운데 있고, 옆에 자구가 나오면서 목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군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스노우킨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그린 뷰티입니다. 그린 뷰티도 노란 빛깔 입장과 함께 붉은 톤의 라인을 그려주죠. 요거 보시면 이렇게 잘 다져져 있어요. 짧고 통통해집니다. 그린 뷰티도 군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군생이에요. 옷도 8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가격은 3,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000원 그린 뷰티입니다. 요것도 8cm 포트인데요. 군생이고, 포트가 더 크죠? 아니, 포트보다 다육이가 더 크죠? 와, 얘네 얼굴 되게 많네요. 이것도 3,000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가성비. 그린 뷰티입니다. 3,000원입니다. 아이스로지 하얀 빛깔에 빛감을 내주는 아이예요. 이거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투명한 하얀빛, 뽀얀 백분도 함께 있습니다. 군생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아이스로지 지금 이거 끝에 보니까 살짝 핑크핑크한데, 입장색이 이제 오래 키우시잖아요. 그럼 하얀색으로 바뀔 거예요. 입장은 지금도 짧아질 거고요. 휴밀리스랑 거의 입장은 비슷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약간 얘도 모아져요. 모아져. 아이스 뭐지 그게? 라즈베리 아이스 아시죠 여러분? 그거는 이제 그래도 이제 오래 키우면 봉우리처럼 막그 모아지는데, 그것처럼 그러지는 않고 얘는 각진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밀리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색깔은 좀 다르고요. 아이스 로즈는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8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론스타입니다. 론스타 사이즈가 아주 풍성하니 아주 좋죠. 이렇게 커요. 이것도 뒤에 보시 붉은빛의 입장, 입장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사이즈도 보시면 엄청 커요. 밑에까지 뿔이 나온 거 보세요. 이드로브드 되어 있는데, 10cm가 넘는 사이즈죠. 이거는 포트가 지금 10cm예요. 플라스틱 포트인데요. 10cm 사이즈니까 전체 사이즈를 그거보다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색깔도 이쁘고 풍성하죠. 가격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론스타라는 아이예요. 손톱끝이 뾰족하게 있어요. 창처럼. 이것도 이제 펴지는 것보다 모아지면 이쁠 것 같아요. 짧고 통통해지면서 그렇게 굳혀지는 윤기가 나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론스타입니다. 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건 레드벨벳입니다. 레드벨벳. 이것도 이제 빛깔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뽀얀 백분하고 초록색 모양 보이죠? 얘는 보라색으로 빛깔을 내준 아이예요. 가운데 보시면 이제 짙은 젤리, 보라 젤리로 바뀐 아이. 이 아이는 빛감 진짜 빠르게 나와요. 가을 되잖아요. 좀 바람만 차가우면 벌써 이 푸른색을 다 벗어요. 벗고 이제 보라색으로 갑니다. 핑크부터 가죠. 핑크부터 가면서 이제 가운데 부분에 젤리가 되어 있는 레드벨벳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2두거든요, 모두. 근데 3,000원입니다, 여러분. 가격 어때요? 괜찮죠? 레드벨벳도 강추. 와, 이 정도인데 3,000원입니다, 여러분. 사라이메가 왔네요.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사라이메는 보라색 빛감을 내주는 아이예요. 가장자리부터 색깔을 나와요. 이 아이도 이제 지금은 이렇게 뽀얀 백분하고 초록 보이지만, 이것도 첨부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여름만 빼고 나머지 계절은 다 보라, 진 보라, 아니 진 보라가 아니라 진 핑크. 진 핑크로 가장자리부터 색을 내주면서 입장은 짧아지고 이 아이도 통통해져요. 그래서 입장이 가운데로 모아지거든요. 너무 이뻐요. 이거 사라이메 옛날에 얼굴 하나에 만 원씩 사가지고 키웠는데, 지금 이게 3,000원이라고요? 말도 안 되네. 진짜 너무 좋네요, 가격이. 사라이메다, 사라이메. 지금 색깔 나왔네, 여기. 이 핑크색 있죠? 요런 색으로 가장자리부터 색깔 나오면 너무 멋있어요. 사라힘에 3,000원을 소개해드립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와가지고. 이건 오렌지 샤벳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렌지 샤벳. 오렌지 샤벳은 물들미 약간 들어와 있죠. 이렇게 맑은 노란색 살구빛으로 색깔이 나왔는데, 요 아이도 지금 하얗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달궈진 아이거든요. 입장이 작고 지금 길어요. 길고 조그맣죠? 이것도 군색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 3,000원입니다. 가성비 좋죠? 이것도 3,000원에 오렌지 샤벳도 준비가 돼 있고요. 이건 라조야예요. 라조야도 오랜만에 보네요. 요거는 이제 노란 빛깔로 나오는 아이죠. 얼굴은 이제 8cm 포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고, 사이즈가 진짜 큰 아이 여기 있어요. 이거 보시어요. 얘는 이제 많이 성장을 했네요. 성장. 다른 아이보다는 훨씬 더 성장세가 빠른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크죠? 같이 있었어도.
여기 보시면 철어로 엮인 아이도 있어요. 라조야 철어도 유명해요. 그것도 이뻐요. 지금 보시 이렇게 빛감이 나오고 있죠? 노란색 빛감도 같이 보여지고 있는 이건 라조야라는 아이고요. 가격은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포트보다 더 커요. 여기 보시면. 포트가 8cm 포트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크니까 9에서 10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라조야는 4,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제스 핑거도 있네요. 인제스 핑거는 보라색 빛감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이거보다 이제 좀더 옅어질 거고요. 목대에 목질은 아직 덜된 상태. 이건 8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엔제스 핑거, 그 베이비 핑거, 여러분 입장이 거의 비슷한데요. 베이비 핑거는 좀 작잖아요. 그래서 베이비, 애기고, 애기처럼 작다, 뭐 여기 손가락 같다, 뭐 그런데 얘는 이제 엔제스 핑거라는 이름이에요. 보라색, 연보라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거고, 얘도 목대가 생기면서 그 목대에서 자꾸 나와주는 그런 품종이에요. 엔제스 핑거도 3,000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3,000원에 이렇게 엔제스 핑거도 보여드리고요. 이건 홍락이라는 홍학. 오, 홍학이에요, 홍학. 홍학이라는 아이인데요. 와, 이 아이가 뭐 닮았다, 얘도. 많이 본 얼굴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게 신상으로 제가 보니까 이름이 생소해서. 요거는 지금 빨간 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약간의 노란빛도 보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화엽 보세요. 굉장히 이 아이도 농장에서 오래 달궈진 아이 같아요. 아주 짱짱하고 건강합니다, 눈에. 그리고 윤기도 좀 흐르는 것 같고요. 보시면 라인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라인을 타고 있어요. 사이즈는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것도 8cm 포트인데 훨씬 더 크고요. 다 이두 군생으로 되어 있어요. 가격이 얼마일까요? 오, 가격은 5,000원이네요. 5,000원. 아까 제가 이름만 봤어요. 가격은 안 봤어요. 5,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꽃처럼 동글동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윤기가 나는 홍학이라는, 오, 이두 군생, 삼두도 보이는데 옆으로 긴 화분에 이두 데려가셔서 키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홍학입니다. 5,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요거는 라네즈 젤리라는 라인인데요. 얘는 입장 굉장히 짜잘짜잘해요. 보시면 이렇게. 이것도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젤리가 되어 있는 아이 같아요. 이름이 젤리잖아요. 라네즈 젤리라는 아이인데요. 아, 요것도 이제 찾아봐야 되겠네. 요거는 제가 못 봤어요. 어떻게 무리를 내줄까? 요 아이도 가운데 젤리 되네. 보시면 여기 젤리 되네요. 이렇게 젤리가 되나 봐요. 특이하죠? 뭐 특이해. 요것도 젤리가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하엽인데, 하엽은 떼면 되는 거고, 옆에 있는 건 하엽이에요, 여러분.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젤리가 되네. 특이하네요, 이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엄마, 이런 것도 있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젤리가 되고 있어. 가격은 7,000원이에요. 7,000원인데, 아, 이거 키워보고 싶네요. 라네즈 젤리 7,000원. 이거 8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라네즈 젤리.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럼 이제 하원시 아이들, 햇볕이 많이 없어도 폭풍 성장을 하는 아이들, 물 좋아합니다. 하원시 아이들은. 이건 야로수라는 하원시예요. 야로수. 이렇게 써 있어요. 가격이 7,000원인데요. 얘도 지금 이 보시 붉게 물이 들어주나? 이렇게 붉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엽 되려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보시면 야로수예요. 수인데 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하원시아의 기본이에요. 수라는 아이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특징적인 것을 살려서 앞에 이름을 붙였는데 야로수라는 이름이에요. 가격은 7,000원. 이건 사이즈 전체 사이즈 20cm 될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이거. 창분에 심으시면요, 번식력이 대단해요, 이런 아이들은. 자구 정말 잘 되고요. 방그늘에서 키우셔야 되고, 햇볕 많이 보여지면 갈변합니다, 이런 아이들. 오히려 더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음지, 이제 햇볕이 들드는 곳에 자리 잡아서 키우시면 아주 잘 커주는, 아주 잘 성장을 해주고, 또 분리해가지고 따로 심으면 또 거기서 또 하나를 키우실 수 있죠. 이건 야로수라는 아이인데 가격 7,000원. 하원시아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꼭 득템하셔야 될것 같아요. 요거 야로수라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7,000원에 이렇게 왔고요. 하나의 아이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저거 많이 봤는데, 와, 이거 가격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7,000원인데, 이건 정고라는 아이인데요. 우와, 이건 돌덩이 같아. 바위가 있는 것 같아. 초록 바위. 보시면 이렇게 단면에, 단면에 이렇게 나무를 자른 듯한 그런 단면이 있잖아요. 이건 너무 좁아요, 화분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지네들이 그, 낼수 있는 수영을 못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여기 이제 큰 화분에 옮겨 심으면 퍼지면서, 본 얼굴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단면이 약간의 짙은 초록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 와, 이거 가운데 이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 저는 잘 모르는데, 이런 거뭐 갈색, 핑크색, 보라색도 있어요. 한 2두, 3두짜리 그런 거가 몇만 원뭐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짙은 초록인데 색깔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얘도 색이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찾아볼게요.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없으면 그냥 여러분께서 따로 검색해 보세요. 요거 전고로는 아니고요. 요거는 7,000원에 줍니다. 사이즈는 전체 사이즈가 10cm 넘을 것 같아요. 이 화분이 10cm 포트거든요. 요 정도. 와, 굉장히 풍성합니다. 봉우리가 그냥 봉우리예요. 보시면 옆에서 보여드려요. 이렇게 커요. 7,000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전고, 하원시약까지 해서 모두 30종 준비된 거다 보여드렸어요. 가격대는 4,000원, 5,000원, 그리고 뭐 6,000원은 있었나? 7,000원, 3,000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네요. 다양하게. 제가 보기에는 10,000원에 10,000원 넘는 건안 보여요. 가장 비싼 게 지금 7,000원? 7,000원인가? 5,000원, 6,000원. 아, 10,000원짜리 하나 있었다. 올리비아 백금. 이거 있었어요. 이거는 가격대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10,000원도 아주 저렴하게 데려가시는 걸로 아시면 될 거예요. 이 올리비아 백금은 지금 10,000원인데요. 사시려면 이거보다 더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소개는 이렇게 준비된 아이들, 새로 들어온 아이들, 새로 입교를 시킨 아이들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선택 자유롭게 하세요. 이건 세트가 아니라요. 하고 싶은 대로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내가 골라 담아요. 내가 골라 담는 이거는 마음대로 골라서 잡는 그 품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3만 원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택배 오시면 그냥 자유롭게 사시면 되시고요. 방문은 그러시고 이제 택배 주문은 3만 원 그리고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고요. 카드는 되나요, 사장님? 사장님 카드 돼요? 카드? 여기는 이제 가격이 워낙에 자체가 싸기 때문에 카드 결제는 하지 않는 걸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